여기는 랑비앙 정상입니다. 랑비앙 정상에 지프차를 타고만 올라올 수 있게 됐네요. 물론 걸어서도 올라오는데 그렇습니다. 네, 지금 또 말타는 높여 있고 주변이 달라시네를 다 볼 수 있는 랑비앙 정상입니다. 저거는 말만 타고 사진만 찍는가 본데요. 여기는 달랏 랑비앙 정상입니다. 네, 기차를 하나 모형으로 갖다 놨고요. 정상에는 달랏 시내가 전부 다 보입니다. 자, 저 밑에 있는 곳이 다 달랏 시내입니다. 랑비앙에서 보는 달랏 시내입니다. 달랏 정상의 랑비앙 산 정상인데요. 공원처럼 꾸며놨습니다. 수국이 지금도 있습니다. 여기는 한국은 한겨울이지만 여기는 뭐 사시사철 꽃이 있는 꽃의 동네 달랏인데요. 수국이 아직도 있습니다. 여기는. 자, 그리고 산 정상이 둥그렇게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. 공원. 산 정상에서 저쪽 달랏 시내를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 앞쪽이 보이는 것이 달랏 시내입니다. 그리고 이 달랏에는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은데요. 이거는 한국에 있는 김진국이라는 교수님이 와서 이 베트남을 달랏을 변화시켰다고 하는군요. 네. 그리고 달랏 시민 훈장까지 받은 김진국 교수가 이곳에 영웅처럼 생각한답니다. 랑비앙 마운틴 정상입니다. 정상이가 공원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서 찍으면 달랏 시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이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정상에는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해놨어요. 달랏 랑비앙 산, 네, 정상입니다. 랑비앙산 정상에 있는 카페. 네, 카페입니다. 그렇죠. 망원경을 볼 수 있는데 저거는 그냥은 안 보여요. 동전을 바꿔서 저기다가 넣어야 망원경이 보입니다. 공짜 아닙니다.